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약 2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시속 60km 구간입니다. 다음 안내까지 약 11km 직진입니다. 약 300m 앞 시속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. 잠시 후 시속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
약 500m와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약 300m와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500m와 시속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약 300m와 시속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
시속 60km 구간입니다. 약 700m와 전원 진입입니다. 약 300m와 시속 60km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시속 60km 구간입니다.
500m와 시속 80km 구간입니다. 약 300m와 시속 80km 구간입니다. 약 300m와 종립 주차로 교차점에서 우측에 조심 확인해 주시기 당겨입니다. 올지로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시속 80km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. 약 700m와 조심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.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. 약 300m와 조심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. 다섯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700m와 전하계 교차로 교차점에서 진영 여기 탑날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.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교차점에서 진영 여객 터미널 방면으로 회전 주의 구간 통과 후 우회전입니다. 그 다음은 좌회전입니다.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회전 주의 구간 통과 후 우회전입니다. 그 다음은 좌회전입니다. 오른쪽 세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왼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그 다음은 우회전입니다.
주의하세요. 약 300m 앞 회전 주의 구간 통과 후 좌회전입니다. 왼쪽 세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다음은 오른쪽 3시 방향입니다.